안녕하세요. 울산의 설매화꽃무더기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GT분들, 이제 신자진, 이렇게 올해 이민년 해운년에 삼재 들으신 분들 중에 GT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GT분들 참 열심히 하시는데 하는 만큼 소득은 없다. 더더군다나 삼재라는 게 들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려고 해도 발목이 많이 묶여 있다. 내가 발목 손목이 묶여 있으면 뛰려고 해도 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안전자리에 쓰는 상황이세요. 이분들은 제가 저한테 오시면은 삼재풀이 좀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세요. 신자진, 고 이제 원숭이, 용띠, 쥐띠 이분들 중에서 제일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이게 쥐띠 분들이세요. 삼재를 조금 풀고 가셔야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조금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분들이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정부당이 또 삼재풀이 권유한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말씀을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되고, 예, 말씀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27세 병자생들, 이분들은 일단은 연애 쪽으로도 많이 막히는 부분이 많다.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은 직장운 그런 것보다 연애로 남녀 간의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예요. 부채로 부채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부채로 부채질하는 시기가 아니라 선풍기 바람에 에어컨 바람으로 그냥 활활 타오르는 시기다. 이 불을 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더더군다나 5월, 6월 달에는 지금은 밖으로 나가시면 이분들은 그냥 막 붙어. 그러니까 인연이 붙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하다 보면 힘든 부분이 당연히 온다. 이분들은 연애를 하셔도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27세 병자생 분들, 연애를 하시되 한 사람만 꼭 만나셔야 됩니다. 두 사람 이상 만나신다는 분들, 일단 저한테 오세요. 제가 둘 중에 한분 좋은 분으로 꼭 찍어드릴게요. 연애 운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그걸로 갖다가 내가 피하고 요리조리 피해 다닐 필요가 없다. 내가 운 때가 이렇게 바람에, 운에 연애 바람이 불었을 때는 연애를 하셔도 된다. 이 시기에는 즐길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많이 만들어가면, 여기 지금 이 시기에 만나시는 27세 병자생 분들은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는 요즘으로 치자면 27세 넘 월인데, 연애를 1년 하다가 결혼하시는 분들 있고, 3년 하다가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10년 하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27세 병자생 이분들은 올해 인연을 만들어가면, 길게 길게 가도 어쨌든 결혼의 운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분들이시다. 그 말씀 드릴게요. 그 이러는 꽃 소식이 들어오는 분들, 삼재를 좋은 사람 만나서, 아이고, 내거안 좋은 거 니가 좀 나눠 가지자, 그 마음으로 만나셔도 되고, 나쁠 거 하나도 없다. 지금은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인연을 만들어 놓으면 손에 잡고 쥐고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다른 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삼재, 내가 조금 몸을 사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연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7세 병자생 이분들은 움직이셔도 된다. 연애를 하셔도 된다. 충분히 손을 잡고 가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 이 시기 때는 보통 사업을 한다든가 직장을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마음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부채바람 불듯이 연애 바람이 불고 마음에 불같이 차오르는 걸 갖다가, 연애를 못 보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또 열릴 수 있다, 길이라는 게. 그거를 갖다가 막을 필요는 없다. 지금은 이동하셔도 되는 때세요. 걱정 없이 이동하시고 마음먹은 대로 조금 움직이셔도 된다. 삼재라고 해서 몸을 사리고 그래야 되는 이제 사람들이 따로 계시고, 27세 병자생 이분들은 움직이셔도 된다. 내가 지금은 선택에 양손에 떡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거는 나한테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나한테 귀의 문이 많이 열려 있다. 귀의 창이 열려 있다 생각을 하시고, 얼마든지 얼마든지 원하시는 대로 방향을 잡으시면 그쪽으로 무조건 문이 열린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사업이 나을까요? 직장 이동이 나을까요? 이번 달에는요? 이번 달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시작하셔도 되고, 직장 이동하시는 분들, 좋은 쪽으로 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아우. 물론
어느 순간 내 팔자적으로 여기 뭐 27세 병자생 뭐 모든 분들이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부분 그렇다. 응. 그리고 사주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뭐 신접이라는 것도 그렇고 운의 흐름대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운의 흐름대로 간다고 해서 나쁜 쪽으로 흐르는 운이라는 게 있고 좋은 쪽으로 흐르는 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반들은 가만히 있어도 되고 움직여도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갑자기 안 좋게 되시는 분들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시는 분들은 선생님한테 상담하러 오셔야 되겠네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길잡이 역할은 되어드릴 수 있어요. 내가 양손에 떡을 쥐고 어느 걸 더 먹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되겠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길로 가시라 저 길로 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닌 건 아니라고 또 말씀드리고 그렇지만은 일단은 27세 병자생 여러분들 지고 계시는 거 만나시는 분들 어? 한 번만 만나시고 두 분이 이상 되시면 저한테 꼭 찾아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39세 분들 5월달 어떻게 흘러갈까 설명 39세 갑자생 이분들이 우리가 하는 말로 그냥 축자 사자 노력하고 축자 사자 뛰어도 제자리 걸음이다. 제자리 걸음이세요 이분들은. 응, 내가 노력을 하고 뛰어다녀도 더 이상 이득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5월, 6월에 이분들 움직이시면 금전적으로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예, 이분들은 내가 욕심을 부린다고 해가지고 그 운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금전이 막혔는데 내가 금전을 어느 순간에 뭐 뿅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조금 지켜가시는 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딴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흔드실 거예요. 옆에서 이쪽으로 투자를 한번 해봐라, 저렇게 투자를 해봐라, 뭐 부동산을 일부러 한번 사봐라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5월, 6월에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 내가 그 말을 들어서 움직여서 득볼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더군다나 내 마음에서 별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돈으로는 그쪽으로 많이 이득을 본다.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요거 5월, 6월 때만 지나고 나서 투자를 하시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건강운이나 연애운 어떤 식으로 풀릴까요? 39세 갑자생 이분들은 저희 연애 권하지 않아요. 뭐 분명히 여기 이제 39세 갑자생 분들 연애운 보시는 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들이시지만 지금 이 시기 더더군다나 5월 6월 지금 오늘 말씀드리잖아요. 5월 6월에는 연애의 문이 열린 게 아니란 말이야. 조금은 내가 욕심이 생기고 마음이 가더라도 여기서 그냥 멀찌감치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양반이 있어도 섣불리 다가가지 마시고 조금 지켜보세요. 올 요 시기만 지나면 분명 연애운이라는 게 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걱정 고민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다 해서 뭔 해결을 보겠어요. 그럼 연애를 지금 하시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 인내하라가 맞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어. 마음이 안 들 수가 있어. 마음이 안 차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고비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이 뭐 우리 연애의 고비, 인생의 고비라 생각하고 마음에 들진 않더라도 조금만 참고 없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면 뭐 잘 되려면 선생님과 상담하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상담하러 오시면 좋은 방향을 제가 제시해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있다 하면 어떻게 땜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인연이라는 게 평생 갈 인연인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인연자를 만난다 하면 그 사람이랑 평생 가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시간이 돈인데 네. 더더군다나 이 양반들은 나중에 좀 운이라는 게 금전적으로 좀 트이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가지고 계시는 팔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왕이면 평생 가는 사람 옆에 두고 같이 지켜봐야지. 맞아요. 내가 다 퍼다 주고 나한테 내 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고 손해볼 짓을 왜 한단 말이에요. 네. 마음 되기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음 되기 전에 꼭 좋은 짝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지금 이제 51세 5월 운세 51세 쥐띠 5월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51세 임자생 여러분들 임자생 분들 다른 것보다 직장에 내가 있으면서 내 경쟁자 내 라이벌로 인해서 조금 많이 힘드시기세요.
그 시기를 조금 누르시고 그 시기를 조금 참아내시면 되는데 길지 않아요. 5월, 6월 지나고 나면 조금 숨통 트이니까 그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분들은 어쨌든 금전이라는 게 열려있는 분이시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갖다가 내가 욕심을 부리고 어쨌든 재미를 보겠다. 지금 내가 어떤 걸 갖다가 손에 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니시면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있다. 5월, 6월은 그거는 조금 참으셔. 참으셔야 돼요. 문서를 묶고 있는 게 좋겠네요. 조금 가지고 계세요. 이왕이면 좋은 때, 좋은 값을 써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시기를 적절하게 찾아가지고 그 시기에 문서를 갖다가 지고 문서를 매매하고 해야지 그 시기를 떠나가지고 내 욕심으로 갖다가 섣불리 움직인다고 하면은 무슨 득이 있겠어요. 손해만 보는데. 잠시 잠깐이에요. 5월, 6월 두 달만 참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꼬이고 꼬이던 한 달을 계속 참고 지나가라. 이것도 맞는 말이겠네요? 아유 그럼요. 참아야지. 뭐 부딪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내가 수뇌불치을 하지 마시라. 지금까지 인생 길고 힘들고 험난했던 길 잠시 잠깐 5월 6월 못 참아가지고 다 엎어트리는 일을 만들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 양반들 정말 팔자가 나쁘지 않다. 지고 간단 말이에요. 금전 지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 예. 그럼 마지막으로 63세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63세 경자생 분들은 요번에 5월 6월 달에 좋은 일 생긴다 그렇게 나와요. 예, 이분들은 집안의 경사가 될 수도 있는 노릇이고 뭐 자식이 있는 분들은 자식들한테 좋은 일이 들어온다, 좋은 소식 들어온다.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식을 통해서 어쨌든 이 집에는 경사 나는 일이 하나씩은 다 있다. 그렇게 보여요. 이분들은 말할 것도 없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들어오니까 기다리시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울산 설매학 꽃무당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럼 5월 GT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